아빠 큰 애가 몇 살이야? 40이요? GT? 쥐띠? 40이요? 걔좀 가끔 대화 좀 많이 해줘. 걔하고는 옆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옆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응. 좀 낫죠.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 아빠는 올해 종합검진 좀 받았어요? 아직이요. 응? 아직이요? 응? 왜냐면 아빠 허리도 안 좋지만 이장 검사 해봤어요? 아직이 안 했어요. 응? 아직 안 했어요. 몸 관리 좀 하시래. 시간이 하도 촉박하니까는. 응? 그리고 아빠 무거운 거뭐 많이 들으셔? 그쵸. 응? 지금 허리가 다 눌렸어. 응? 그리고 인간들하고 자꾸 아빠는 인간 복이 없어. 사람 복이. 응? 거기다 자꾸 치우치지 말래. 응? 그래야지 아빠가 살아가는데 좀 편안해. 그리고 제사를 누가 모셔? 응? 성? 제가 하긴 있는데 하는데 지금 제대로 못 모시는 것 같은데. 혼자 살다 보니까는 응? 못 하고 있어요. 그치. 왜냐면 아빠는 조상을 잘 모셔야 돼. 근데 저렇게 위패가 뒤집히고 자꾸 그래. 응? 지금 이렇게 친구처럼 누구 한분 만나시는 분 없어? 있어요. 응? 이분하고는 안 돼. 응? 알고는 있으셔? 항상 거리는 두죠. 응? 거리는 두는데 아빠가 아직도 미련도 많고. 응? 그래서 누가 못 받은 돈 있어?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응? 그런 건 그런 없어요. 건 없어. 왜냐면 올해는 누구랑 금전거래 하면 안 돼. 할 것도 없지만. 응? 맞아요. 응? 그리고 아빠는 외로워, 사주팔자가. 그리고 원래 엄만 친정에 원래 이렇게 신당을 조그맣게 이렇게 단지만 모시고 빌던 할매가 있어.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응. 근데 그런 걸잘 빚고 아빠는 산신에다 잘 위해야 돼. 그래야지 아빠한테 괜찮아. 응? 그리고 자꾸 억울하다는 생각하지 말래. 왜 나만 힘들까 생각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는 응? 뭐 생각은 뭐제안 해버리죠. 안 해야죠. 그리고 음력 10월은 낙상수 있어. 무거운 거 들다가 뭐가 적어대든지. 응? 아빠가 발을 헛디든지. 응? 그러니까 그런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건좀 조심하셔야 돼. 응? 그리고 왜, 이 허리 아프니까 지금 다리까지 안 좋으셔? 다리는 응? 원래 수술해가지고 또 응. 엊그저께 한번 넘어져서 또 인대 있어. 나갔었거든요. 또 있어, 이런 또 일들이. 있죠? 그거 안 되는데. 응? 안 아빠는 되는데. 몸이 재산이야. 네. 응? 근데 아빠는 일을 할때 너무 무식하게 일을 해. 응? 그래, 난 아빠 또 있어. 낙상수 또 있으니까 조심 많이 하셔야 돼. 올해는 내가 몸이 다치는 해운년이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누가 나 도와줄 사람 없어. 그래요. 응? 없어요. 응.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아빠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열심히는 살았는데 여복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응? 크게 몰라. 지나간 사람이 크게 세 분이 있대. 응? 세 분까지는 모르고 한 분은 계셨는데. 잘 봐. 원래 와이프 있었죠? 네. 응? 그 전에 만났죠? 네. 그리고 지금 또 만나죠? 아, 만나는 사람이야 많이 있겠죠. 응? 그랬잖아요. 마음 두고 만나는 게 다른 거예요. 응? 근데 내년까지는 없어. 나랑 같이 살면 이별살이 자꾸 들어와, 사주에. 곁을 두고 만나면 괜찮아. 근데 내가 앞에다 두고 만나면 안 돼. 같이 한 입을 덮고 호적에 올려서 뭔가 또 살고 싶으면 안 돼. 그리고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 분은 안 계신데. 응? 환갑 다 넘으셨어, 두분 다? 네. 응? 내 아빠 동기간 본인 아버님 동기가 누구 일찍 돌아가신 분은 없어?
6.25때 돌아가셨죠? 응? 삼촌. 응. 왜냐면 되게 젊어. 하나가 들어온 사람이. 그리고 가끔 술 많이 드셔? 아니요. 안 먹어, 아예? 끊으셨어? 응? 왜냐면 아빠는 음력 지금 9월 다가와. 9월 섣달에는, 응? 요때는 술한 잔도 먹으면 안 돼. 아예 안는데요. 혹시나. 그때는 좀, 그러고 운전할 때. 혹시 화물차 같은 거 운전하시는 거 있어? 승용차 화물차 다 해요. 다 있죠. 응? 몰라, 화물차 운전하실 때좀 조심하시래. 그때 뺏기. 그리고 화물차 타이어 좀 보셨어? 아직은 쌩쌩해요. 몰라, 동짓달에 타이어 좀 저걸 겨울 걸로 갈든지, 왜냐면 자꾸 밀리는 게 보여서 그래, 아빠한테. 그때는 이제 천장 겨울용으로 가려야죠. 스노타이어. 그것만 좀잘 관리하고. 근데 뭐가 자꾸 억울한 게 있어? 모르겠어요. 응? 그런 것은 이게 모르겠어요. 낙이 뭐야, 아빠 낙이. 어? 아빠 보면 막 숨이 탁탁 막혀. 별로 뭐 낙이라는 거 그렇게 뭐 낙이 있어야죠. 없어요. 응? 사람이 즐거워야 되잖아. 이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응.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각자 이제 모이는 기회도 없어지고 다 그래요. 근데 내가 하잖아. 나 스스로한테 좀 즐거움을 줘야 돼, 아빠는. 그 사람은 살면서 즐거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되는데도 그렇게 뭐큰 멋은 없는 것 같아요. 응? 근데 내가 하잖아.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남는 게 없었어, 지금까지.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나한테 좀 웃음 줄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 그저 열심히 일이 나오는 게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응? 근데 다치지 말아야지. 다치는 것은 한순간이죠, 뭐. 응? 근데 올해 2번 다치셨어, 혹시? 수술했던지. 아니, 지난달 추석 전에 한번 다쳤었죠. 그 전에 올해 칼된거 있었어, 그럼? 아니요, 없었어요. 작년에는. 작년에도. 응? 왜냐면 아빠 세 번을 내가 고비를 넘어가야 돼. 칼 대든지, 넘어지든지, 다치든지. 그리고 아빠는 안과 좀 가보셔. 눈이 저렇게 뿌옇게 보여. 좀 피곤 오면 그래요. 그랬으니까 조금 그런 것만 좀 신경 쓰고, 그리고 제사 좀 그래도 조금 성의껏 하고, 올해 추석 때 벌초 하셨어? 벌초하기 전날 다쳐서 응. 못했어요. 누가 아까 못 건드렸어, 올해? 동생이 했어요. 근데 묘 하나가 이렇게 파지고 난거 없어? 있어. 왜냐면 이게 지금 묘 하나가 별로 나쁘게 보여. 없어요. 있어요. 참. 작은아버지 있잖아. 묘소인데 응. 파묘에서 없어요. 응? 없었어? 예. 언제 없앤 거야, 이거를? 오래됐죠. 응? 오래됐어요. 막 자꾸 그래서 묘 하나가 뒤집혀져 있어, 저렇게. 알지도 못했거든요. 응. 어느 날 갑자기 산에 가보니까 없더라고. 이제 자식들이 벌초로 오기도 그렇고 하기도 힘들으니까 작은어머니 혼자 온것 같던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왜냐면 묘가 저렇게 뒤집혀 있으면 안 돼. 사람들이 이어가지고 응. 휘어서 했나 뭔가를 봐. 잘 접어 해놓고 움직여야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현뭐 자세히는 모르고 보지를 못했으니까 모르죠. 응. 그래서 몰라. 짐승이 파서 없어진 묘가 하나 있다고 자꾸 그러고.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없애버렸단 말이야. 그 중간중간에. 응? 그래서 잘 보래, 아빠, 그것 좀. 그럼 이게 자꾸, 아빠한테 자꾸 가니까 나쁜 게. 응? 그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거야? 응? 이제 어업을 하다 보니까 응. 이제 올 가을, 이제 가을도 깊어졌죠. 이제 어느 것이 가장 많이 잡힐 것인가? 근데 아빠는 올해는 내몸 생각해야 돼.
올해는 뭘 많이 벌라고 하지 말고, 응? 그래도 애들 인건비는 나와야죠. 인건비는 나와. 내놈이나 되는데. 응? 응? 둘째 놈은 뭐해, 지금? 둘째는? 둘째 없죠. 응? 그러니까 원래 지금 살아있는 애 둘째. 아들이 딸이요. 딸. 둘째는 아들인데. 딸로다가. 딸은 지금 몇 살이야? 이게 40에 찍디. 아까 네. 그 애가 둘째야? 첫째요. 첫째? 네. 딸 하나에 아들 아들 하나. 셋? 아들 하나. 아들 하나? 응? 그리고 이애 초등학교 때나 죽은 애가 있어? 없어요. 응? 초등학교 때나 그 전, 4살 안쪽이나. 그리고, 응? 18살, 19살 때나. 없어요. 애들은. 없어? 둘밖에 없어? 지은 애가 둘 있어? 기운 애는 없고 그리고, 자궁에 임신해서 하나 있어요. 응? 그리고 배다른, 누가 살았을 때 배다른 사람이 있었어? 살았을 때요? 어차피 이제 동거했을 때는 배달은 자식이 둘이 있었어? 없죠. 그죠? 그쪽 자식들은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서로가, 왜냐면 아빠가 내 자식 둘을 길러야 되고 남 자식 둘을 길르는 사주란 말이야. 응? 근데 그때는 애들이 3명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그 사람은 헤어졌죠. 오래전에 헤어졌죠. 그러니까 아빠는 돈좀 있으면 조금 내걸좀 챙겨놔. 다 주고 나면 난뭐 있어? 빈통요. 그럼 나는 나 늙으면 누가 나 돌봐줘? 몰랐죠. 이제 응? 그때는 그때고. 몰라, 돈은 내년에 벌자 자꾸 그래. 응? 내년에 벌어질까 싶지를 않는데. 그래봤자 아빠 이거 몰라, 아빠 어업이라는 게 예. 응, 한 5년이래 아빠 앞으로. 5년 길게 봐서요, 그러겠죠. 응. 이제 짧으면 2년이야. 후쿠시마 통화는 내년에는 별로예요. 근데 금년도. 올해도 많이 못 벌어, 아빠, 솔직한 얘기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나올 것이 세 가지 뭐는 뭐뭐 나와? 곱게 또, 갑오징어 새끼 또, 하나. 멸치 지금 현재 멸치요. 멸치. 네. 그리고 새우 좀 김장새우가 나오는데 그건 별로 응. 소용없을 몰라, 것세 가지 같고. 중에 하나는 그래도 돈 번다 그랬는데, 몰라. 꽃게보다는 갑오징어에 대해 조금 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 아빠. 요즘 꽃게가 응. 워낙 가격이 저렴해서 양이 안 응, 맞아요. 안 돼. 그래서 갑오징어에다가 좀 신경 좀 쓰래. 그럼 요거 하나는 조금 뭔가 벌 수는 있어. 뭐 우리랑은 뭐 갑오징어 쫓아가서 이리 갈 수도 없고 저리 갈 수도 없고 그래요. 한번 거기다 놔두면은 그 주변에 전부 다 이렇게 그리고 니왜것내것다 풍우제 같은 것도 지냈는데 왜 아빠는 안 지내? 언젠가 한것 같은데 어? 한것 같은데요. 언제? 몰라요. 언제 몇년된것 같아. 한 3년 된것 같은데. 3년. 1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풍우제 지내야지. 풍우제는 이제 전체적으로 항해서 하니까 그거 말고 개인적으로는 내 아니죠. 걔가 개인적으로 나 저거 개인적으로 잘 아니 되라고. 안 응? 했죠. 옛날에 백고사 많이 지냈어요. 한 번도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안 지냈지만, 응? 이걸 믿는 사람들은 많이 지내요. 그 어디 하나 내잖아. 아빠는 저렇게 빌던 할매가 있다니까. 그래서 빌어야 돼. 그래야지 나한테 남는 게 있어. 근데 아빠도 고집이 세단 말이야. 그래서 몰라. 아빠 처음에 들어올 때는 돈도 돈이지만 올해는 아빠 낙상수 있든지 넘어지든지 하면 아빠 크게 다쳐. 그러면 아빠한테 돈도 둘째야. 일도 못해,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거 먼저 신경 쓰래. 응? 그리고 올해는 모르겠어. 막 자꾸 큰 돈보다는 나한테 자꾸 신경 쓰래. 그래요. 뭐 특별하게 뭐 물어볼 것은 없고 제가 그래서 이제 고기가 뭐가 많이 나올 것인가
그러는 사람으로서. 어디다가 자꾸 그냥 좀 비르셔. 아셨죠? 네? 열심히 하시고 올해는 몸 관리 잘 하셔요. 네? 네.